90년대 일본에서 활동했던 여성 듀오 락그룹 킥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라며 J-POP 아티스트들과 애니메이션 OST를 소개해드리는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닉네임 머스텐8103 구독자님의 열렬한 요청으로 일본 빈계열 여성 2인조 락밴드 킥스를 준비했는데요. 인터넷에 킥스를 검색하면 엔지노이 혹은 한국 남자 가수 키스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아니고요. 예전에 올려드린 여성 2인조 매니시와 비스무리한 색깔과 느낌이 나는 일본 여성 듀오 킥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킥스에 관한 정보가 매니시보다 더 없어서 제가 애를 조금 먹었는데 어쨌든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로 그녀들을 소개하는 자리니 음악 위주로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볼게요. 90년대 초반 자드와 비즈, 완즈 등 걸출한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일본 음악계를 주름잡았던 레이블 빙사와 와타나베 음반사의 공동 기획으로 결성된 킥스는 작사와 보컬의 하마구치, 기타와 작곡엔 아야케 미하루로 두 명의 여성 멤버로 구성되었는데요. 하마구치가 71년생, 아야케는 68년생으로 올해 50줄에 접어든 적지 않은 나이의 중년 가수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들은 한국에서 유명했던 여타 일본 가수들과는 다르게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이죠. 1991년에 데뷔하여 1999년을 끝으로 무기한 휴식기에 들어간 킥스는 요즘의 근황이 궁금한 매니시의 노선과도 거의 일치한데요. 공식적인 활동을 지금까지도 쉬고 있지만 그녀들이 보여준 파워풀한 노래들과 가중북 패션,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이미지로 인해 소수의 찐팬들은 지금도 킥스의 활동 재개를 바라거나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선 그녀들의 유명세나 인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킥스의 음악을 좋아하거나 음반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레어팬, 레어템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8년 동안의 공식 활동 기간에 총 14장의 싱글과 8장의 정규 앨범, 2장의 베스트 앨범을 발표할 정도로 90년대에 왕성한 음악 활동을 했던 밴드라 볼 수 있죠. 킥스의 히트곡들은 비록 오리콘 차트 1위를 한 적이 없지만 무난히 10위권 내에 진입해 최고 순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하드락 기반의 빠르고 다이나믹한 노래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락 스타일만 추구한 건 아니고 부드러운 멜로디의 발라드 곡들도 부르면서 자신들만의 명곡들을 많이 발표했죠. 주로 하마구치가 가사를 쓰면 아야케가 곡을 붙이고 편곡하는 식인데 대부분의 노래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고요. 하마구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땐 아야케가 일렉 기타를 치면서 가끔씩 방송에 출연했죠. 흔히 신디사이저를 연주하거나 통기타를 치는 여성 듀오들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당시 일렉 기타를 서서 치는 여성 뮤지션은 흔하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아야케가 가죽 조끼에 가죽 바지를 입고 전기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멋있었고 기타 애드립 수준을 보면 정말 출중한 실력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일본 여성 최초의 솔로 기타리스트 타이틀도 갖고 있죠.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킥스가 생소했는데요. 저는 일단 모르는 가수들은 해당 뮤지션의 음악부터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작같으면 패스해버리는데 킥스의 곡들은 저도 마음에 들었고 괜찮아서 이번 영상의 주인공으로 선정했어요. 킥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가요계에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던 BJ 여성 버전으로 기획되어 출발했고 매니시와 같이 90년대 여성 락 듀오계를 견인했는데요. 그룹명은 시대를 킥해버린다는 의미의 킥에서 C를 무한대란 뜻으로 X로 바꾸고 두 명의 멤버라 복수형 S를 붙여서 킥스로 지었다는데 사실은 소속사 사장이 시부야에서 운영하던 커피숍 사이드 킥스에서 따왔다고 전해지고요. 활동 당시엔 하드락에 신디사이저를 과감히 접목한 특색 있는 음악들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킥스가 만들어지기 전 하마구치는 선배 가수들의 앨범 작업에 커버곡을 부르며 기량을 쌓았고 아야케는 고독한 런어웨이로 솔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둘이 만나 유닛을 결성하고 1991년 8월 첫 정규 앨범 킥스로 데뷔하게 되죠.
트러쉬를 포함한 총 6개의 곡들이 수록된 데뷔 1집은 발매 후 오리콘 차트 77위에 그치면서 대중적인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고 이렇다 할 히트곡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1년 후인 1992년 7월에 발표한 첫 싱글 다시 만나다 오리콘 4위에 음반 판매량 60만 장을 기록하며 크게 히트를 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부드러운 감정으로 잘 표현한 이 곡은 드라마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주제가로 타이업되면서 픽스의 대표곡이 되었고요. 다음 해에 발매된 두 번째 싱글 발라드곡 너무 사랑해서 어색함도 드라마 라라바이 형사 93의 주제가로 쓰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그해 11월에 나온 인기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V건담의 엔딩 테마곡인 세 번째 싱글 다시 텐더네스 역시 밝고 경쾌한 멜로디로 건담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때부터 픽스는 탁월한 음악 실력과 탄탄한 팬층을 확보한 인기 여성 듀오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킥스의 곡들 대부분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CF에 타이업이 되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당시 일본 음악계의 트렌드로 TV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 매체와 음악이 손잡고 함께 콜라보하면 뮤지션은 자신의 곡이 대중들에게 빨리 알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영상물 역시 그 음악 덕분에 작품성이나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서로 상부상조 되니까 음악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었죠. 하여튼 1994년에 발매한 러빈 유와 아나 아나저도 오리콘 10위권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합니다만 이렇게 90년대 중반까지 일본 가요계에서 나름 잘나가던 킥스도 그 후엔 하락기에 접어드는데요. 1997년에 빙을 나와 레이블을 아리올라 PMG 재팬으로 이적하고 유닛명을 더 킥스로 개명했으나 그해 발매한 3장의 싱글과 정규 8집 앨범은 오리콘 순위 각각 41위, 65위, 100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후 새로운 싱글이나 정규 앨범은 발표할 수 없었죠. 대신 2장의 베스트 앨범을 내놓았는데 1998년 9월에 나온 킥스의 첫 번째 베스트 앨범 더 킥스 90스 더 베스트는 오리콘 34위로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1999년 2월에 나온 베스트 2는 순위권 밖으로 집계될 정도로 킥스의 대중적 관심은 식어버리게 되죠. 그래서인지 힘 빠진 그녀들도 결국 1999년 그해 사실상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공식 해체는 아니나 베스트 앨범 발매 후 킥스는 더 이상 음악 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 후 하마구치는 2001년에 치카사란 이름으로 개명해 두 장의 싱글을 발표하기도 했고 2004년엔 그레이트 요시오와 함께 KCD란 밴드를 결성해 잠시 활동도 했지만 오래 못 갔고요. 대신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에 출연하면서 2009년까지 블러드 브라더스의 미세스 존스턴 배역으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녀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결혼 여부 포함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알 수 없다고 전해지고요. 이어 기타 잘 치는 아야케의 근황은 킥스 해체 후 음악 활동을 접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도쿄에서 아타카라는 개인 음악 교습소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형 음악 레슨을 해주면서 강사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킥스 음악 소개와 멤버들의 근황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가요계는 데뷔보다 음악 활동을 지속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 여느 가수나 밴드가 그렇듯 가요계에서 몇십 년 동안 해체 없이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유지하긴 참 어렵죠. 그렇지만 공식 해체를 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결성해 활동을 유지하는 팀들도 종종 있듯이 킥스의 코어 팬들은 그녀들이 간간이라도 다시 뭉쳐서 활동을 재개하길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고요. 하마구치도 좋은 소식과 함께 잘 지낸다는 근황을 기대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